2008 샌디 제콥스 초청성회 주의 길을 예비하라.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의 문화를 형성하는 사회의 일곱 가지 영역, 7대 영역의 변형. 무척이나 오랫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과 우리의 삶, 우리의 사회 모든 영역 안에 변혁이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심히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그 일을 위해서 또 한 번 우리가 귀한 집회를 갖습니다. 마음이 있고 뜻이 있는 귀한 성도들께서는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선두주자로 부름받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초청하는 바입니다. I have a vision of this. This mighty Joel's army God is bringing in John the Baptist. Yeah. 침례 요한과 같은 요한의 군대가 막강에 일어서는 것을 제가 봤어요. The John the Baptist forerunners. 내 침례 요한의 선도주자 영이라. Preparing the way of the Lord. 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지어다. For the great and mighty move of God. 내 하나님의 강력 역사를 위하여 준비할지어다. The reality is we have to go out of the four walls. 대표. 자,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We have to engage in culture. 자, 그리고 그 이 문화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 And the two of them had a leader들과 사업가들을 향한 탁월한 가르침. Spoke to the head of campus crusade, the youth of the mission, said to both of them, "Tell your brother, he who takes these mind molders, these kingdoms, has the harvest of nations." 한국과 열방을 향한 예배 회복자 스콧 브래너. 24시간 365일 다윗 장막 예배 회복의 비전, 다윗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 주니어. 부흥에서 변혁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2008 샌디 제콥스 초청성회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변화와 부흥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